네,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 역시나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뿐이다라는 얘기 많이 좀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어떤 주가는 그 실적에 따라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을 보면은 이런 펀드멘탈, 그러니까 자본시장적인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이 투자 심리, 그리고 또 그렇죠. 대외 요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더 움직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그럼 이런 시장 쪽에서 이렇게 대외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 뭐 미국의 통화 정책, 뭐 중국에도 코로나 현안, 뭐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을 예상하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예.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수록 뭐 시장이 이런 부분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실적에 맞춰서 저평가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뭐 단기적인 매매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분기 실적도 시즌이 마무리됐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되고 이제 1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뭐 증권사마다 나와주고 있는데, 이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과 이 업종들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공부를 많이 하면서 추리는 전략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 영업이익이 많이 높아지는 이 추정 말 그대로 추정치거든요. 예.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리오프닝 관련주가 제일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지금 뭐이 리오 그 어떤 경기 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의 제한을 푸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1분기 때는 이 관련주들 당연히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예. 이제 2분기부터는 이거에 대한 실적이 분명히 기저효과로서 크게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호텔과 레저 업종에 대한 최근에 관심이 좀 많고 있는데, 근데 호텔과 레저도 그렇지만 역시 뭐 여행,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 추정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1순위로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저 효과가 아니라 어떤 펀드멘탈에 기초한 산업의 성장성이 좋아지는 그 업종도 많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뭐 조선주라고 좀볼수 있겠는데, 이 조선주 같은 경우가 뭐 1분기 때 대형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올해 조선사들이 목표치했던 부분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1분기 때30% 이상은 지금 달성한 수준으로 좀 갔기 때문에, 네. 우선 그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을 좀 조선주들이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 수주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을 잡히는 건 1분기 때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2분기 때도 이 조선 업종에 대한 펀더멘탈 개선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40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으면서, 이 조선 그리고 제약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면에서 환율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업종도 있어요. 뭐 반도체, 자동차, 수출 쪽, 예. 수출주에 대한 어떤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도 있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수출이 같은 수출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환율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수출금이. 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원가가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환율 때문에 예. 수익 금액도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수출 기업들에 대한 호재가 작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업종별로 좀그 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그런 경우는 이제 판매가 정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자, 맞습니다. 이렇게 좀 좁혀주셨는데, 근데 제약 바이오 쪽은 정말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섹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조선 업종은
업종은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 이제 제약업종 같은 경우가 좀 전체적인 뭐 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긴 한데, 근데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그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있고 못 나오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추리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1차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올해 한 1분기 전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서서히 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예. 뭐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 새 정부에 대한 출연 기대감 때문에 새로운 이런 그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 신정부, 뭐 신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책에 대한 효과 부분이 1차적으로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약간 대형주 위주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뭐 중소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에 대한 아직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이런 그 큰 뭐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균치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크게 봤을 이렇게 실적이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 실적보다도 뭐 임상 실패나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임상 중단 소식이나 뭐 공급 계약 해지 이런 부분에 악화됐던 심리를 이제 빨리 좀 고쳐야 빨리 어떤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반드시 노력을 해야 어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로 따라가는 효과가 발휘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뭐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미국이나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학회나 이런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뭐 리오프닝 관련주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항상 학회나 이런 부분은 제약바이오 업체들한테 주가의 촉매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하면서 이 뭐 제약바이오 업종 종목별로 이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면은 코로나19 그 중간에는 뭐 진단키트주 관련해서 올라갔다가 네. 아니면 임상 중에서 임상 성공했던 주 올라갔다가, 사실 그런 부분들 이외에는 본업 파이프라인에서 크게 좀 이렇게 급등력이 나왔던 종목들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없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도 얘기들이 많은 상황인데 전체적인 흐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은 뭐 좋진 않죠. 지금도 현재 좋진 않다라고 예. 판단되고 있고. 몇 개 종목을 좀 봐볼까요? 우선은 실적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진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한미약품.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1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좀 좋았던 상황이라고 예. 좀 볼 수 있겠는데, 예상치 대비해서 크게 좀 좋아졌어요. 특히 이제 한미약품이 이 북경 쪽에서의 그 예상외로 국병 법인 쪽에서의 판매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증권사의 평균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지금 한미화품 같은 경우에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가 같은 경우에도 뭐 1월 말부터 더 주가가 좀 그래도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화품에 여러 가지 그 제품이 있잖아요. 뭐 고혈압, 뭐 암호잘탄도 있고, 에소메조, 위쪽에서의 역류에 대한 방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예. 있는데, 약품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안 들었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실적을 좀 견인하지 않았나, 예.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를 지금은 그전에 100만 원에서 이제 115만 원까지 올리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거의 1분기 이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나왔기 때문에 이 특히 이제 CMO 이 기업들한테 다시 한번 CMO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대한 위탁 생산 기업이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어떤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제3공장도 완전 가동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이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이 힘드시죠, 많이. 예. 많이 힘드시고 우리 주주분들도 많이 고민이 되시는데 1분기 실적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어요. 예. 아시겠지만은 이 어떤 돈 되는 그 품목의 판매보다도 약간 마진이 떨어지는 쪽에 약간 포트 비중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분기 이후에는 새로운 어떤 마진이 되는 구조가 뭐 판매, 유럽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그 국가에서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내년 수준의 영업이익은 분명히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좀 더 기다려보는 걸로 하죠, 셀트리온은. 자, 이렇다면 네네. 최선호주를 좀 꼽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그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실적 기반인가요, 역시나? 네, 실적 기반이고 참 종목도 많고 힘든데 힘들어요. 최근에 주가가 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기업 중에서 추세를 계속 상승력을 가져가는 네네. 종목이군요. 그래서 예. 이제 아이센스.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예. 1분기도 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 효과가 이 주가에 좀 많이 좀 프리미엄을 좀 갖고 가는 수준인데 뭐 1분기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어떤 시장 지역 그 견고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이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중국 쪽과 미국 쪽에서의 실적 판매가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예.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아이센스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지금 거래량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44,000원. 뭐 최근에 이제 아이센스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예. 약간 고평가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고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3년간의 밸류의 어떤 적정 수준이 아닐까 판단되면서 이 아이센스 말씀드리고 이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가 26,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양매수가 계속해서 붙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수급력 좀 체크해 보시고요. 0.31%대 약보합권 3만 1,800원의 흐름인데 일단 목표 주가는 3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